홈런볼이 홈런볼이죠. 금성실의 에어프라이어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어프라이어 여신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금성실 되겠습니다. 요새 에어프라이어에 홈런볼 구워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는 거예요. 제가 에어프라이어에 과자 구운 사람의 거의 원조인데 사람들이 그거는 안 알아주고 그렇게 홈런볼만 구워먹는 거야. 여러분 앞전에 제 거 방문 보시면 제가 거기에서 새우깡도 구워먹고 거북칩도 구워먹고 알새우칩도 구워먹고 과자 구워서 먹었을 때 정말 그냥 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거든요. 뒷북이긴 하지만 오늘 그 핫하다는 홈런볼을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사봤어요. 혹시는 그냥 에어프라이어 동그란 것도 괜찮고 이렇게 오븐형으로도 괜찮고 이렇게 고루고루 놓고 난 다음에 에어프라이어 180도 3분에서 5분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구워졌는데 180도에서 3분에서 5분인데 3분만 구우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설정을 잘 못해가지고 5분을 했더니 이렇게 좀 탔어요. 자,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소문만 너무 많이 듣고 이거 먹어보지 않아서 이 맛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나도 궁금하다니까. 궁금해? 아니 내 친구 남편이 계속 집에서 구워 먹는다길래 나 얘한테 말 딱 하려 했는데 네가 하자 하더라고. 아니 하도 사람들이 궁금해. 그렇게 얘기하길래 도대체 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나. 왜 내가 올린 새우깡 꼬치면 안 구워 먹고 그것도 되게 맛있는데 그거보다 더 맛있나 안 맛있나 내가 궁금하다니까. 한번 먹어보자. 그냥 상상하는 맛인데 나는 홈런볼이다. 이렇게 맛있다 이런 생각은 아주 들지는 않고 홈런볼이 구워졌네? 그렇다. 근데 원래 홈런볼은 약간 겉에가 눅눅한 듯한 느낌이 들면서 부드러운 폭삭 안기는 맛이라면 이거는 바삭 좀 식어서 먹어야지. 바삭한 맛에 있는데. 그래도 뭐 맛있는 것 같아. 새우깡 거북칩은 왜 이게 바삭한 느낌이 드니까 나는 바삭하니까 맛있다는 느낌이 들어. 맞아 여러분 차이가 있어. 제가 이거 연관 영상으로 에어프라이어 과자 구워 먹기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거 꼭 보시고 구워드세요. 식으면 식을수록 더 맛있는 것 같다. 식으니까 안에 초코가 질감이 달라진다. 좀 더 단단해지면서 겉은 더 바삭해지고 안에 앙코가 좀 더 바삭해지고 너무 취미거든요. 어떤 거 보니까 이거 보면서 까초 까초도 같이 구워 드시더라고. 그렇게 구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쪼꼬 종류로. 여러분 이거 180도에서 3분 홈런볼 부드러운 맛으로 드시고 싶을 때는 그냥 드시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속촉은 아니고 이게 식을수록 조금 꼬닥꼬닥한 그런 꼬닥꼬닥 꼬닥꼬닥하게 된다. 이렇게 또 기존의 홈런볼하고는 조금 다르게 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뭐 준비할 것도 없는데 그냥 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게 구워드세요. 홈런볼이 홈런볼이지. 홈런볼이 홈런볼이지. 홈런볼이 홈런볼이지 뭐. 그냥 맛있어 그냥. 팔싹.